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은 도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배는 페인트에 비해서 시공 비용이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저희 집은 23년 전에 시공된 도배지 제거부터 시작했는데요. 시멘트 벽이 바로 나와서 초배지, 부직포 작업을 모두 했습니다. 도배를 보통 가장 마지막 공정으로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바닥에 연장도 많고 폐기물도 많이 있어서 도배까지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편하게 작업하고 맨 마지막에 마루를 까는 순서로 했어요. 이 여자분이 바로 도배팀 사장님이신데요. 저희 집 천장에 발포 벽지가 있어서 이런 현장은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창문 주변은 폼 쌌던 부분을 칼로 깨끗하게 잘라내고 퍼티로 마감을 합니다. 원래는 페인트 도장 공정이 있으면 도장팀에서 퍼티 작업을 하는 건데 창틀 주변 정도만 잡아주는 작업은 도배팀에서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퍼티를 바르고 시간을 충분히 둬서 다 마른 뒤에 사포로 다듬어야 면이 매끈한데 근데 전날 타일 붙이고 나무 목작업 셀프로 한다고 신경을 못 썼어요. 도배 하루 전에 직접 셀프로 해도 되는 작업인데요. 막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을 미리 안 해놔서 도배 당일에 창틀 주변 퍼티를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퍼티가 다 마르지도 않고 사포로 면을 잡지도 못한 채로 시간에 쫓겨 도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도배지 위로 다 면이 보이죠. 이쪽은 석고가 딱 맞춰가지고 잘 돼 있던 면이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이 반대편 아까 보셨던 이쪽은 퍼티 작업을 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면이 거칠게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창호 업체에 샤시 주변 문선 몰딩을 요청하시면 이 사진처럼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에 맞춰 몰딩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우둘투둘한 면들이 깔끔하게 가려서 정리가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몰딩이 너무 두껍고 투박해 보여가지고 안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몰딩을 안 하려면 퍼티로 면을 잘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또 벽이 석고로 정확히 직각을 맞추지 않고 시멘트 위에 바로 도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벽이 울퉁불퉁한 벽면이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돈 안 들인 만큼 그 정도는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반듯하게 하려면 석고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확 들죠. 풀을 먹인 도배지가 준비됐습니다. 요거는 천장재고 요거는 안방 벽지. 네, 딥그린 색깔로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벽지가 주글주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면 쫙 펴집니다. 다음날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펴있죠? 도배는 원래 세 분이 오셔서 두 자릿수 후반 정도로 이제 가격을 처음에 잡았었는데 저희 집 천장이 도배사님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옛날 집의 천장재인 발포 벽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이 주인이 안 바뀌고 처음 준공 당시 입주하신 분이 계속 사시고 저희가 두 번째로 지금 거의 23년 만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 천장 작업을 하느라 천장에도 다 초배지를 한 번씩 다 부직포를 한 번씩 다 대느라 어제 저녁 7시까지 작업을 하고 가셨어요. 한 품 더 달라 하셔가지고 세 자리 초반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작업하신 과정을 보면은 그 정도면 그냥 진짜 정직하게 받으신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상이 없었지만 천정 덕분에 금액이 추가가 됐습니다. 도배지는 거실은 흰색으로 기본으로 가고요. 각 방은 색깔을 넣었는데요. 안방 침실은 좀 잠이 잘 오는 색깔. 저는 침실은 무조건 잠자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딥그린으로 해봤습니다. 낮에 찍었어야 되는데 낮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LG 휘황새 제품이고요. 처음에 진한 색 고민 많이 했는데 한번 하나쯤은 과감하게 해보자 해서 제일 큰 방 과감하게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진한 색 느낌 좋습니다. 특히 빛을 흡수하는 이런 어두운
책들은 잠자는 방에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TV 놓고 뭐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고 할 수 있는 방. 예, 혹시 손님이 오시면은 손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방은 약간 하늘색, 파란색 블루 계열로 해봤습니다. 저희 아기가 놀 수 있는 방으로 좀 꾸밀 거거든요. 아, 아이한테 창의력이 더 샘솟는 컬러가 파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조금 아쉬운 건 여기도 안방처럼 좀 더 진한 블루로 해볼 걸. 색깔을 넣고 싶은데 자신이 없을 때 흐리멍텅한 색깔도 넣잖아요. 파스텔 톤이라든지. 아, 다음번에는 진짜 채도 낮은 걸로 해서 딥한 색깔들로 해보고 싶어집니다. 드레스룸으로 쓸 방인데요. 여기는 원래는 거실과 같은 색깔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도배사님께 제품 번호를 뭐 다시 1 써야 되는 게 화이트인데 뭐 다시 4를 써가지고 약간 노란기가 있는 민트색으로 왔습니다. 지금 날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제 도배지 딱 할 때 도배지를 보고 이 색깔은 뭐냐 이쁘다 했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잘못 제가 실수로 적은 거였는데 얻어 걸린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최종 마감재 종이 뒤에 두 장이 더 있어요. 부직포가 있고 또 삼중지인가? 두꺼운 종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세 개를 지금 된 상태라 밑작업하니까 한 오후 2, 3시가 넘어가서 한 3시 넘어서야 이 최종 마감지를 붙이셨거든요. 천장까지 다 이제 하다 보니까 7시쯤에 끝났는데 아쉬운 점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 딱 잘 지는데 여기 위에 몰딩 예전에 몰딩 있던 부분 갈매기 몰딩 있던 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진 게 보이죠? 움푹 들어간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데 심하죠 지금? 이런 데는 지금 막 거의 뭐 심한데 이게 이 단차가 몰딩 예전 몰딩이 있던 거를 이렇게 미장을 해야 되는데 철거팀이 미장했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것도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막 거의 막 이렇게 폐인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평평하게만 잡아서 지금 그래도 이 정도지 요거를 면을 완전 끝까지 이렇게 수평하게 올리는 그 작업을 하려면 철거 그날 당일 하루만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돈 더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저는 바라지 않아서 아 나 옛날 집이었어 하는 그런 흔적으로 남겨주기로 했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네, 그래서 저 위쪽에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자세히 보면 막 진짜 트집 잡으려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이쪽은 좀 덜하고 맞아 이것도 맞아 사실 그 저 사장님이 도배 사장님이 이것도 커버해 주시려고 여기 삼중지 이렇게 많이 발라주셨었어요. 굉장히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그 이쪽은 지금 보면은 많이 그 커버가 됐습니다. 여기도 저쪽만큼 심했었는데 약간 희끗희끗 보이는 정도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뭐 거의 모르고 보면은 못 찾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벽이 석고를 친 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평활도가 옛날 집이라서 또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런데 이제 이렇게 테이프 주변에 아니 콘센트 주변에 스위치 주변에 풀칠한 곳이에요. 풀칠한 곳은 완전히 지금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 벽의 표면이 느껴질 정도로 쫙 붙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런 데는 약간 이렇게 울렁불렁 하다면 여기는 딱 지금 풀로 다 잡혀 있고 여기도 보면 풀칠한 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옛날 집 석고 없이 콘크리트에 바로 붙인 집들의 어떤 뭐랄까 특징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도 진짜 제가 봐도 저희 집 용되게 해주셨어요. 네. 짠! 여기 보시면 자, 벽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우글우글우글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사장님이 뭐 일부러 대충 하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네, 뭐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코너 보세요. 여기 벽은 이쁘잖아요. 근데 이제 접착제를 붙인 벽들 끝! 테두리!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우글우글우글 합니다. 네, 이거는 콘크리트 집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저거 싫으면 석고 작업을 다 해야 돼요. 명이 평화한 석고에 붙여야지. 네, 여기는 지금 접착제가 안 붙어 있는 곳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있습니다. 어우 여기 예술이네요. 여기도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 싸게 셀프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저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볼래요. 내일은 도장, 도장이 있고 독일이 설치. 마감이 하나 둘 될수록 집의 느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